아, 자, 오늘은 와우, 와우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겠습니다. 저번에 클래식을 처음으로 접하고,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캐릭터 생성 화면으로 돼 있네요. 캐릭터도 안 나오고, 뭐죠? 아, 여기 나오네요. 살짝 봤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확장팩 같은 걸좀볼수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클래식이 이 부분이고, 뭐, 이 순서로, 사실 순서는 모르겠네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영상을 볼수 있나 봅니다. 사실 뭐 저는 어우의 세계관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은 뭐 됐고. 클래식에서는 딱 이제 여기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있었죠. 그 밑에도 있네요. 드레나이. 간사하게 생겼냐? 늑대 인간. 왜 이렇게 세 보여? 뭐야? 죽음의 기사야? 악마 사냥꾼이랑 죽음의 기사, 그리고, 뭐야. 그리고 이제, 수도사,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딱 이제 하스톤에 있던 직업들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블러드 엘프, 그리고 고블린. 제가 듣기로 블러드 엘프가 이제 호드라서, 얘가 여자 캐릭터가 예뻐서 호드 유저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블러드 엘프가 호드인지 잘 모르겠네요. 고블린, 또 있고 판다렌 이건 중립이라고 합니다. 동맹종족은 뭐야? 와 진짜 많다. 이거 뭐야 거인이야? 기계노 나이트본 타우렌 오크 트롤 볼페라 이게 이제 핵심 호드랑 이제 얼라이언스고 얘는 동맹 종족이구나 말 그대로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네요. 그래픽도 많이 다른 것 같죠? 훨씬 깔끔한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언데드 흑마법사로 가겠습니다. 직업 체험은 뭐야? 110레벨 캐릭터를 생성하고 제한된 시간 동안 체험해 봅니다. 체험이 끝나면 언제든 이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적용해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오! 와, 이거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도 있어. 시리버스에 잘 오셨습니다. 와, 이거 클래식에서는 그냥 얼라이언스 글자로 나왔는데. 아제라이트 채취 작전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족장님께선 호드의 용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뭐야 잠시 이거는? 시간을 내 영혼의 조각이 전투훈련을 여기 합시다. 나오네? 오 준비되면 말씀하십시오. 고통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어둠의 칼날 나 레벨이 110입니다 아 아직 60도 못 찍었는데 클래식에서 공격 전담 어둠의 화살 공포 사냥개 지옥의 수호병 악마 폭군 이런 것도 있네요 둘다 처음 봅니다 굴단에서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파열이랑 점화, 소각, 지옥불 정령 소환, 브레비, 파괴마법 쪽에 지옥불 정령이 있군요. 이 혼돈의 화살이랑 지옥불 빼고는 클래식에서 본것 같네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모크로 안녕히 가세요. 고통 흑 마법사는 암흑 마법과 질병으로 적을 약화시키고 그 야, 생명의 그래픽 정수를 진짜 훨씬 좋은 흡수하여 것 같긴 하다가 자신을 클래식보다. 강화합니다. 암흑 마법에 대한 지배력으로 악마 하수인을 딜링칭 소환하고 됨? 이렇게 복종시킬 수 보니까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약간 애니메이션 공허 캐릭터 같죠? 방랑자 소환을 사용하여 악마 하수인을 표정도 있구나. 소환하십시오. 공허 방랑자. 엄청 빨리 소환하네요? 시리. 오, 야, 든든히. 아주 야, 좋습니다. 그래픽 첫 좋은데. 번째 공격에 가장 잘 야, 어울리는 클래식도 이 것이 그래픽으로 해주지. 고통입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증가하므로 전투 시작 시 사용하면 좋습니다. 야, 되게 멋있게 고통을 생겼다. 소소하게 이렇게 뜨는구나, 사용하십시오. 가운데다가. 고통을 어둠의 보루. 시전한 아, 야, 후에는 어디 가냐, 나? 원래 어디 주문이 가, 나왜 그래, 완료되기 왜 이래. 직전까지 다시 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킬 구성은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와, 야,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것 봐. 오, 야, 매력 있는데? 야, 이거 멋있는데? 야, 진짜 이게 맛이 난다.
고통은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일정 확률로 영혼의 조각을 생성합니다. 이 조각으로는 새로운 능력을 낙마를 조종합니다. 코드를 위하여. 이 악마를 소환합니다 탭에서 이렇게 고르네요. 좀 봅시다. 쟤랑 말하지 말고 구경 좀 하겠습니다. 인프 보죠. 사실 인프는 저도 클래식에서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인프 클래식에서 털이 굉장히 많고 좀 징그럽게 생겼었는데 약간 이제 귀염귀염하게 변했네요. 그건 아닌가? 악마 소환, 악마 소환, 악마 소환 등록하고 쓸 수 있나? 보자.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공고방랑자는 됐고 아까 봤으니까 이거 순서가 서큐버스가 더 위로 가 있네요. 이거 한번 보죠. 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를 다 썼는데 퀘스트 때문에 스킬은 비슷하냐? 마법 3킥이 공격 기술이 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나 인풋도 보자. 영혼의 조각이 3개까지 유지가 된다. 불화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마법 태우기 해로운 주문을 불태워 해로운 마법을 제거해 줍니다. 오, 그 뭐 화염 방어막이나 뭐 피의 서약 같은 거 있었는데 완전 다르네요 스킬 구성이. 든든이는 똑같았는데 누나 데미지 엄청 센 우리 누나. 아눈 아파. 아 원래 투명화 돼 있구나. 투명한 똑같네. 유혹 있고 고통의 채찍 있고요. 채찍질. 좀 특이하네요. 이동속도 감소가 있네요. 솔직히 너 투명해가지고 잘 안보이거든. 좀 풀어볼래? 푼거 맞냐? 야 풀어봐! 공격을 좀 해봐. 공격! 이거 공격해 이거 공격. 공격할 때는 풀리잖아. 보자. 서큐버스는 비슷한데? 필살기 같은 거 좀 보여줘봐. 필살기, 필살기. 좀 엄청난 스킬 없나? 좀 멋있는 거? 어둠의 경로, 영원한 결의, 영원성, 악마의 감. 이게 뭘까? 암흑의 시선. 뭐야? 귀엽게 생겼네. 별 스킬이 다 있구나. 그거 없나요, 그거? 이거는 아예 못 쓰나 보네. 이쪽 계통은 악마 화살이라는 것도 있고 악마 간문. 사실 모르겠어. 악마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5%만큼 증가합니다. 아저씨도 이렇게 나온다. 지능 1000이야? 내가 열심히 24일 동안 키운 캐릭터 지능 200도 안 되는데 아이템 레벨이 따로 있구나. 치명타 극대화 특화. 극대화랑 특화 가속 이렇게 쓰는 게 잘 모르겠네요. 지능 200 붙어 있어 무기에. 양손 지팡이 쓰는구나. 다른 직업 볼까? 많이 봤네. 대충 이제 흑마법사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지 일단 보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흑마법사가 제일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나가지 이거? 접속 종료가 안 된대. 알아서 비행선 어딨어? 와 이게 와이번이야? 여기도 멘티코 아니냐? 일부러 이러는 건가? 혹시 내가 알못이라 그런 거고 원래 와이번이 이런가 세계관에서? 이거 이렇게 타는 거네? 이렇게 타는 거네? 연습을 종료하고 로데론 공격대에 합류합니다. 보자. 이렇게 돼 있구나. 좀 더 보여주지. 언더시티 아니야? 그 언더다크였나? 언더시티였나? 어찌됐건. 거기네. 나 기술 배우고. 싸울 팽을 찾아야 된다. 히브리? 와, 덩치 좀 봐. 완전히 대피시켜라. 이렇게 싸우라고? 뭔가 했네. 도움. 도와준다. 대상 변경 뜬다 막.
오. 헤엄쳐서 가야지. 여기 멜론 마신 건 똑같네요. 거품이 있네, 거품이. 모글모글하고. 와, 여기 이렇게 다 막아놨어. 여기서. 어우. 경매장에서 막 아이템 판매하고 그러는데. 클래식에서 그랬는데. 야, 맵은 비슷하네요. 나는 막 대격변이 났다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려서 없어지고 뭐 새로운 거 생기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여기서 박쥐 타고 막 이동했는데. 어, 박쥐 타는 거 있네, 아직. 저 사람 구해주고 나만 도망가야겠다. 휘장상인이라는데? 휘장상인 죽었나봐. 아, 이거야?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군. 어? 밖으로 나왔다. 나는 아제라이트 기계를. 아, 왜 이렇게 눈 아프지나 이거. 어우. 대족장의 명령이다. 무기를 들고 얼라이언스와 싸울 때가 되었다. 바인 블러드 오프 그거 아니야? 캐런 블러드 오프 아들?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 예전에 드롭다 캠페인에서 구해 줬었는데. 우리를 헤아리는 자들은 모두 얘를 구해 주고 캐런이 이제 렉사르의 동료가 됐었죠. 와, 얘네 모이칸 트롤들. 내가 뭐, 나도 가야 되나요, 근데? 여기 불일 있던데 아니야, 불일. 놈들을 몰아내라. 필드에도 막 다른 몬스터 있나 보다. 야. 와, 대박. 야, 엄청난데? 와, 아 이런 거구나. 초청병이래. 쟤는 뭐야? 쟤는 나 공격하나? 헤비. 어, 아니네, 아니네, 안 때리네. 야, 나 간다. 이렇게 싸워. 저쪽에 그 불일 있지 않았나요? 그 마을. 공송 전차. 어, 이거 이거는 정해야. 전차는 정해야. 저 뭐야? 수리검 투척기. 세네. 아, 뭐냐? 아, 나이트를 부구나. 왜 빨개 먹고 있는 줄 깜짝 놀랐네. 와, 이게 뭐야? 기계 랩터 같은 건가? 다 레벨이 110입니다. 만렙이 110인가 보네요. 근데 경험치 바 같은 게 있는데? 와, 다 박살나 있어. 와, 뭐야? 아이! 우리 대표는 엄청 세 보이는데, 보기에도. 와, 안두인이죠? 와, 안두인이 저렇게 잘 싸우는 애구나. 몰랐어요. 하스톤에서는 무기 드는 거 거의 못 봤는데. 무기 훔쳐서 들었는데. 검도 있네? 와, 그래픽 좋다. 지금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요, 대군주. 전쟁에서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하오. 뭐야? 와, 그 메론 주스 밑에 있던 거 퍼왔나 봐. 죽이고 있어. 우와, 야. 그러고 보니까 스켈레톤 종족은 없나? 나 스켈레톤 하고 싶은데. 와, 겁나 커.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 뭐 있지 않았나? 잠깐만요. 어, 어디 갔죠? 해골 있지 않았나요? 사이드 나 있기 때문에. 끝났다. 와, 그래픽 좋아. 역병 때문에 전열이 무너졌네. 공격이. 아, 아니, 안 좋아. 다 허사였다. 야, 안두인 미남이네. 얘네 엄청 싸운다.
뭐야? 마법으로 떠있나 보다. 오, 야! 제인한가 봐. 늙어서 흰머리 된 건가? 아닌가? 고생해서 흰머리 됐나 봐. 리포지드에서 렉사랑 팀 먹고 제이나 지 아빠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와, 개사기. 야, 개사기야. 매그니토야, 매그니토. 매그니토 다리 뜯어가지고 막 미사일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전쟁 놀이 중인 꼬마시군. 네 군대는 우리 국왕이 쓸어버렸다. 애완견이 너무 짖는군요, 폐한나으리. 실바나스 윈드런, 넌 호드를 명예 없는 길로 이끌었다. 로데론, 우리 것이다. 다 끝났다. 네 아비가 참 자랑스러워하겠어. 그것도 물려받은 거니? 피로 물돌고 말았네. 이건 일방적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툭하면 평화 타령하던 새끼 사자가 손에 피는 잘도 묻히는 거.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널 죽였어야 했어. 참 무례하기도 하지. 내 집에 온 손님 주제인. 네 집이라고? 감히 네까지게 더럽힐 만한 왕자가 아니다. 그만! 헬드라시를 불태운 건 너지만 지켜내지 못한 건 나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항복하거나 죽어라. 죽어라. 네가 이겼다 생각하느냐? 우와! 우와, 멜론 주스 막 나와! 내게 맡겨요! 쟤 막 날아다닌다. 뭐 언더시티 버리는 거야? 내가 유일하게 아는 덴데? 아, 어디야 여기? 아, 동부왕국에서 이동했네요. 어디로 갔죠? 아, 자, 뭐야, 어디야, 나 누구야? 뭐야? 이거야? 언더시티 역병박쥐. 어, 역병박쥐구나. 엄청 변했다. 그냥 박쥐였는데. 와, 이거는, 야, 오리지널 때 클래식은 좀 그게 안 났는데 여기는 완전 그거 같네요. 리포지드에서 본 그거 같기도 하고. 뭐라는 거야 지금? 뭐야 근데 저거? 120레벨이야. 120레벨이 만렙인가 보구나. 지금 몇이야? 2만? 와, 반응보다 체력이 많네? 이건 뭐야? 됐고 이제 종료해도 되나? 이제 끝난 거 같죠? 뭐 영상 같은 거는? 와, 멋있네요. 오그리마. 오그리마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예? 언데드도? 오그리마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궁금하니까.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제 시체에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닥쳐봐. 원래 이제 클래식에서는 저 안에서 제가 깨어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밖에서 나오게 되네요.
여기 들어가면은 근데 맵이 똑같네요. 나는 완전 다르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딱 이제 깨어나는데 여기서 딱 깨어나서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좀 다르군요. 근데도 죽음의 기사. 솔직히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야 이런 거 있어? 완전 내 취향. 이거 뭐야? 이런 스킬 있어? 아, 전 약간 네크롬에서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여기 유저가 엄청나게 많네요. 클래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길가 뭐 여긴 뭐 됐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뭐 저는 뭐 이제 다른 게임에서 뵈는 걸로 하죠. 뿅!